안녕하세요. 컴퓨터 닥터맨 시디맨입니다. 갤럭시 S9이 나왔는데 색상이 네 가지로 나왔거든요. 그래서 네 가지 색상을 전부 다 모아서 각각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. 색상이 좀 여러 가지 나왔기 때문에 어떤 색상을 좀 골라야 되나, 그 색상을 직접 눈으로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라고 궁금하신 분들 있을 텐데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. 보면 이쪽부터 블랙 그리고 잠시만요. 색상 적었는데 블랙이고 이쪽은 그레이, 블루, 퍼플입니다. 이렇게 종류 네 가지가 있는데요. 블랙은 제가 그전에 사용하던 노트 8도 약간 블랙이었는데 검은색이 약간 이렇게 빛을 좀 반사하면서도 약간 중간에서 보면 빛을 좀 이렇게 먹는 색상이라고 해야 되나? 좀 어둡게 많이 되게 다크한 진주빛까지 나는 그런 컬러로 좀 돼 있어요. 그래서 상당히 좀 이쁘게 돼 있고요. 개인적으로는 남성적이고 좀 묵직한 느낌의 좀 컬러, 약간 그런 거 좀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은 블랙 선택하시는 게 제일 무난하면서도 제일 좀 그런 거 좀 이상한 좀 기분 성격 그런 거 안 타고 좀 괜찮은 색상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. 검은색이 좀 가장 무난한 좀 컬러이고. 근데 여기 검은색 빛깔에 조금 다른 컬러 좀 들어갔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이거 좀 많이 검은색입니다. 많이 검은색으로 됐고 제가 그 전에 사용하던 노트 8도 좀 비슷한 컬러예요. 뭐 어쨌든 케이스 입혀지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치고 그레이가 있습니다. 그레이 컬러. 그레이 컬러는 약간 좀 은색으로 좀 빛이 나면서 좀 그레이 컬러 좀 보여주고 있어요. 지금 보면 약간 빛에 비치면 은색에 좀 가까운 좀 컬러 좀 보여줘요. 네, 약간은 검은색보다는 조금 날렵하고 조금 가벼운 느낌이 분명히 있고요. 특히 제 생각에는 여성분들보다는 남성분들이 좀 더 좋아하는 색상이 아닐까는 좀 생각이 듭니다. 개인적으로는. 그리고 이 색깔도 블루 같은 경우도 남성분들이 좀 더 좋아하는 색상이라고 좀 생각 드는데 그 전에 블루 색상이 워낙 이상하게 나왔던 것도 한번 있었죠. 근데 이거는 색상은 지금 제가 좀 여러 가지 컬러 조명 뭐 아래에서 좀 봐야 되겠긴 하겠는데 제가 여기서 봤을 때는 좀 무난한 것 같아요. 예, 컬러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. 무난하고 이 측면 부분도 다 같은 색깔로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. 네, 측면 부분도 같은 색깔 들어있고 실제 사용할 때는 케이스 입혀 사용하면 사실 큰 부분 차이는 나지 않고 이 아래 부분이나 측면 부분 좀 차이가 날 텐데 이게 뒤가 펴지는 케이스라면은 뭐 그냥 좀 무난한 컬러. 빛이 반사되면 이렇게 좀 파란색이 좀 많이 좀 빛이 나는 컬러입니다. 퍼플 같은 경우에는 약간 레드 컬러 비슷하기도 하고 약간 연분홍색 같기도 하고 조금 짙은 분홍색 같은 좀 컬러가 좀 나요. 지금 보시면 조금 제가 조금은 더 밝게 찍고 있기 때문에 색상이 조금 이 정도 보이긴 하는데 실제 눈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이 보는 것보다는 약간 더 밝은 톤이에요. 예, 제 눈으로 볼 때는 이 조명에 따라 다른 이 빛이 반사하기 때문에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긴 하지만은 색이 좀 달라 보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나란히 같이 놓고 보면은 좀 비교가 되겠죠? 네,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. 분명히 색은 좀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색상이 좀 아무래도 어떤 색상 고를까 좀 고민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. 제 생각에 여성분들은 이걸 아무래도 좀 많이 선택하실 것 같고요. 남성분들은 이 색깔 아니면은 블루? 약간 좀 애매하네. 이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 듭네요. 네. 네, 색상에 대한 느낌을 좀 살펴봤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